아니, 요즘 그 신문고 답변이, 모르겠어. 저는 이제, 전에는 이제 신문고 답변을 하면, 답변, 이제 신문고 비누를 넣으면 답변을 받거든요. 근데 답변이, 만족하는 답변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냥 아예 보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니, 어제 오늘 뭐, 자꾸 전화가 오더라고. 그걸 보니까 이제 신문고 이제 넣은 거에 대해서 뭐 답변 기간이 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이제 전화 왔는데 그 관악구청에 이제 내가 이제 답변 저기 신문 문헌을 많이 넣잖아요. 요것들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알아요? 제기하신 민원의 내용으로는 발생 부서 확인이 어려우므로 추후 담당 부서를 특정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지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어 관악구청 민원 여건과 그것도 민원 여건과예요. 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 저기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원 여건과래요. 민원 여건과에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민원 여건과에서 이게 답변할 일인가? 내가 뭘 했냐면 뭐 수급자를 뭐 저기 그 이제 마스크 준다. 그다음에 또뭐 저기 뭘 돈을 충전해 준대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나 그딴 거 싫고 내 기록 삭제해라. 라고 이제 국민권익위에 넣었더니 이것들이 이제 그 관악구청으로 넘겼어. 그래서 나는 이딴 거 필요 없고 내 기록 삭제하고 정식으로 보상해. 마스크는 내가 만들어 쓴다. 그러니까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어.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고. 돈만 주면 그거 쓰고 나면 죽을 때까지 주냐?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게 하도록 도와야지. 개멍청이 생양아치 깡패야. 그리고 전염병 퍼트려 놓고 오라가라 지랄이야. 어떻게든 전염병 감염시킬 용 쓰냐? 미친 개 똘, 똘, 미친 똘대가리야. 그렇게 해서 아니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지금 뭘 특정 부서를 말하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응? 뭉개라 뭉개. 아니, 내가 이제, 그, 뭐지, 문재인하고, 아씨, 더럽게 불편하게 해놨어. 문재인이 민감령이 김명수, 윤석열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라며,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귀하께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내, 우리 위원회로 접수된 서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은 동일 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반복 제기하신 사안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고충 민원으로 처리하기 적절하지 않아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43조 반복 고충 민원 처리에 따라 종결합니다. 기아의 가정의 건강이 이것들이 웃기네. 오라 그러는데 차안 오고. 응?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야? 그 이제 그 아니 그 뭐지?
그뭐 선거 전에 우파들이 그 중국 유학생에게 선거권을 줬다 막 그런 얘기가 있어서 내가 이제 저기 그 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법무부하고 선관위가 답변을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이제 영주권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선거권이 있다 하고 법무부의 답변은 이제 2019년 5월 7일 김경진 의원 대표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간이 귀화 요건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국적법 관련 입법 예고안이 발의되었으나 철회되었으며 국내 소재 대학에서 졸업한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사유로는 국적 취득 및 투표권 행사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있긴 있어서 김경진이라는 저기 매국노가 그 추진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발의를 했는데 철회됐대요.